자, 다음 주 시장 예측을 갈 건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매주 중요하죠, 사실은. 에이, 그쵸. 근데 이제 드디어 변곡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매주 저희가 이제 경계감이 있다, 좀 위험하다, 뭐 경고등 들어왔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지수가 크게 밀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 주에는 일단 좀 밀리긴 했어요. 그쵸. 맞습니다. 예, 코스피만 보면은 뭐 엄청 많이 밀린 건 아닌데 코스닥 시장이 이제 장대 음봉이 한두개 정도 나왔고 장중에도 뭐 밀렸다가 밑꼬리가 달렸다가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의 그 시장을 보는 지표를 좀 설명을 드리면 환율. 아, 환율.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내 시장이 급락하거나 네네. 하락세로 갈 때는 원달러 환율이 항상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 급등할 때 시장이 깨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시장이 깨질 때 환율이 급등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일단 이번 주는 시장은 밀렸는데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 주에 시장이 추가 조정을 보일 때 환율이 뭐 급등하면서 하락한다. 그건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신호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환율이 여기서 또 안정이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락 이후에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을 보실 때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안정세를 보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보시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 코스닥 시장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개인 투자분들이 코스닥 종목 많이 매매하시니까. 네, 그래서 20일 이평선을 지키는지. 아, 그렇죠. 이번 주에 20일 이평선 좀 간당간당했습니다. 다음 주에 20일 이평선 위로 좀 타줘야 시장이 재반등을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그럼 코스닥이 20일 이평선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주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후반에 제약바이오주가 꺾이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 종목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코스닥도 20일 이평선을 못할 가능성이 정말 매우 높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환율이 안정을 찾는지, 지금처럼 안정되는지, 요거랑 제약바이오주가 재반등을 시도하는지, 요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섹터 전략으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를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철강이라든지 해운, 이것도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동안 좀그 개인 투자분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질 섹터는 제가 볼때 이제 유통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요즘 흐름을 좀 만드는 흐름이고,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그 소비자 심리지수 한번 가지고 왔었어요. 그렇죠. 소비자 심리지수가 계속 회복을 보이면서 그때 아마 강의 가져왔을 때는 100이 안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100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을 넘었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기준치 100을 넘어서요. 80대에서 뭐 90대까지 올라오던 시 100을 뚫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좀 많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것은 결국 심리입니다.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으면 진짜로 좋아져요. 나빠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진짜로 나빠져요. 왜 그러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돈을 어쨌든 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돈을 많이 쓰면 경기가 좋아지죠. 예. 근데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저축하겠죠? 안 쓰겠죠? 안 나가겠죠? 그럼 경기는 결국 돈이 돌지 않으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지는 원리는 심플합니다. 돈이 돌면 돼요. 돈 많이 쓰고, 너도 많이 쓰고, 나도 많이 쓰고, 대표님도 많이 쓰고, 저도 많이 쓰고, 경제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가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개선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갑을 더 많이 열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통주의 실적에 도움을 주겠죠. 이마트, 신세계, 뭐 이런 종목들, 현대백화점도 있고요. 그래서 국내 유통주를 다음 주에는 좀 눈여겨보자.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략 좀 자세하게 한번 짜봤는데, 대표님은 그러면 어떤 전략 갖고 오셨나요? 사실은 외국인 풋옵션 매수 체크가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그 풋옵션을 한 두세 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원래 풋옵션을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풋옵션이라는 것은 하락 포지션을 보고 방향성을 잡고 매도를 하는 부분인데, 매수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리스크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3일 날 공매도 당일 외국인 수급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오히려 뭐 지금 기점으로 했을 때 목요일 날은 좀 괜찮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조금 또 상태 그 상황에 따라 뭐 판단하셔야 될것 같지만 어쨌든간 외국인에 대한 공매도가 지속돼서 월요일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리스크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공매도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우리가 기억해 보셔야 되는 게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입니다. 그럼 이 상위 종목들의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 지수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고요. 네네. 그다음에 불안감이 지속되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있는 베스트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삼성전자입니다. 진짜 삼성전자를 거의 엄청나게 사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8만 9천 원, 뭐 9만 원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 매수가 사실 제일 위험한 건데 고점 매수가 많아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물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중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맞아요. 이런 제약 바이오에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절대로 쉽게 가긴 어렵다. 이 두 종목 케이스 가지 않는다면 또 하나가 뭐냐면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동성 리쿼드 부분이거든요. 유동성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제 좀 소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시장 유동성이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회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개별주로 가야 되는 전략은 뭐냐면 지금 큰 돈이 움직이는 것은 이제는 어렵다. 그래서 작은 돈이 작은 테마 속에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구간이 형성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어쨌든 유동성 장세였으니까 네네. 유동성이 위축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렇죠. 두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제가 앞서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종목들 쭉쭉 나열드렸지만 결국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락할 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전기차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게 전기차가 한 사이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전기차 사이클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한테 팁이 되라고 제가 또 날짜를 다 계산해 갖고 왔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21년입니다. 네, 그죠.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네. 유럽은 대부분 다 전기차로 바뀝니다. 네네. 내연기관이 다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4년 남았거든요. 네, 그렇죠. 4년 동안 비약적인 전기차 시장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가려면 결국 쇼티지가 나야 되거든요. 부족 현상이 나야 되고 그 부족 현상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은 2040년입니다. 즉 35년 안에 그 모든 차가 다 바뀌는 거고 그 핵심에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가 눌릴 때 보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예전에 이제 배터리를 많이 봤잖아요. 네네. 근데 배터리에서 좀 더 나가서 공정 과정, 조립 과정이라든지 후공정 과정 이런 쪽으로 보시면 전기차 테마는 좋아질 것 같고 다음 주에도 보시다 전기차 너무 많이 빠졌으면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땐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제조업이 섞여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이 찍히는 건 대한민국 제조업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에 제조업이 섞여서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산업들로 좀 보셔야 된다. 이쪽이 저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신약 개발망 막 주구장창하는 데도 있어요. 저는 그 섹터는 숫자가 안 찍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숫자가 안 찍힌다는 건 이제 실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 불안한 시장에서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언택트 게임이라든지 게임 시장도 지금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온라인이라든지. 맞아요. 제가 일전에 뭐 디지털 대성이나 뭐 넷게임즈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거의 다 그쵸, 그쵸. 어떤 그 사이클의 흐름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적인 그 문맥상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시장 자체는 오히려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위기의 상황에선 좀 피해가는 것이 좋다. 그 피해가 될 종목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다음 주에 좀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5월 3일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이제 개인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사실은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공매들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조금 있긴 있고. 명분을 만든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네.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이제 ETF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색해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도 많은데 네. 공매도는 사실 고난이도잖아요. 맞습니다.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맞아요. 빌려서 판다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는 어렵고 또 요즘에 이제 주린이 분들이 안 그래도 많은데. 맞아요. 예, 그 공매도 열어준다고 해서 공매도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전략을 쓴다? 그리고 그걸 성공한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주식을 매수하고 그대로 매도하시는 전략을 그대로 짜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그 뉴스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그래서 공매도가 시작되는 5월에 진짜로 주가 빠지냐 안 빠지냐로 논란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뭐 유동성 풍부하고 포스트 코로나니까 간다 뭐 이런 쪽도 있고
지금 많이 올랐고 어쨌든 그동안 공매도 못했는데 풀리니까 빠진다 네, 이런 쪽도 있어서 물론 어느 쪽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적 경험을 봤을 때 이거 하나는 있어요. 5월 달은 어쨌든 증시가 안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네. 통계적으로 그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렇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래를 판단하려면 과거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통계치를 보면 어쨌든 5월 달에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5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게 어떤 효과를 낼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가가 뭐 무조건 빠지는지 올라가는지 그걸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조심할 요인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은 충분하게 고려하시고 숙고하시고 예전에 종목 매수할 때 뭐 한 하루나 이틀 분석하셨다면 나중에는 한 3, 4일 정도 분석하시고 뭐 이렇게 조금 더 분석 시간을 길게 가지시고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순서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빨리 달려왔네요. 그죠? 네, 우리 벌써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항상 이제 풍부한 정보들을 말씀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이 시간은 런앤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우는 쪽에도 많이 포커스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서 단순히 시황이 저렇겠구나 뭐 이런 것만 예측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